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오늘은 그 8월 15일 광복절 날입니다. 광복절 그 오후 1시 4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내가 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그 명문 필사라는 고정적인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문 필사라는 고정 메뉴에 오늘은 그어돌 교수님이 쓴그 돌 주역 강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명문을 그 필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그 주역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내 개인적인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말이죠. 어렸을 때 내가 그 서당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서당을 다닌 전력이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 그리고 또 우리 집안이 말이죠 우리 집안이 그 대대로고 유교적인 그런 그, 어, 그런 어 집안이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뭐 이런 이런 저런 여러 그런 분위기 때문에 주역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그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이 돌림이 도울 교수님이 그 주역 강의라는 책을 그 어, 내기 훨씬 전서부터 이 주역에 관한 책들을 많이 내가 설립을 했어요. 에, 그 우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내가 그 도울 교수님이 쓴그 도울 주역 강의를 읽어보기 훨씬 전서부터 어, 주역에 관한 책들을 많이 설립했다. 이런 얘기를 우선 말씀드리고요. 을 바로 이 도울 주역 강의 책을 읽어보기 바로 전에. 어떤 책을 또 읽었느냐 하면은 장치청이라는 분이 그 주역 완전해석 상하권으로 어 책을 낸게 있습니다. 이 주역 완전해석이라는 걸 가지고 상권, 하권 두 권으로 이제 책을 냈는데, 이 장치청이라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북경대학에서 이 북경대학에서 교수로 강의를 한다래요. 그런 사람이 이 주역 완전 해석 상하권을쓴 것을 바로 이 돌주역 강의가 나오기 전에 바로 읽었어요. 읽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그, 어, 상당히 그좀 일찍부터 내가 주역에 관심을 갖고, 어, 여러 책들을 설립했었던 사람인데. 그런 그 기억으로 여러 책들을 설렵했던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내가 뭐그 대학자님의 서적을 뭐 비교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내 입장에서 비교해 본다면은 이돌 주역 강의 돌림이 쓰신 이 주역 강의가 가장 우수하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어, 객관적인 평가라고는 할수 없지만, 하여튼 내가 주관적으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돌 주역 강의가 가장 그, 그, 내가 주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책을 설립했지만, 이 책이 가장 그, 학문적으로 아주 깊고, 어, 상당히 그, 깊고, 이런 학문적인 그런 해설을 한다. 그래서 역시 도울림은 참 그, 어, 뭐라고 하나요. 그, 학자 중에 대학자다. 이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도 아니, 이거 주역에 관해서, 주역에 관해서 여러 책들을 설립해 봤는데요. 우선 그 주역을 해설하는 해설서들이 대부분 그 한학, 그 좁은 한학이라는 템포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학적으로 그 번역을 하는 그런 템포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 도울주역 강의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이 서양의 철학 또한 그 기독교의 성경까지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동서양의 모든 정신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 해설하는 겁니다. 이 돌림은 근데 그것이 해설서 해설이라는 게뭐평이의 해설이 아니고요. 상당히 그참 일반인이 그 어떤 부분에서는 그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아주 참그 수준 높은 그런 그런 학문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까지 이렇게 그 건들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이 책을 해설하는 과정에서 동양의 여러 그 고소적에 있는 그런 그 글귀들도 많이 인용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볼때 돌림이, 돌림이 갖고 있는 지식의 책이라는 것은 상당하다, 상당하다. 그러니까 물론 서양 철학의 그 지식도 동원하겠지만 이 동양의 고문서들을 상당히 많이 또 동원을 해요. 그러, 그러고 아주 굉장히 그, 어, 깊고 높은 학문에, 아주 어려운 학문에 그, 이론까지 이, 들먹이고 있다. 그래서 참 돌림은 공부를 많이 하는 햇, 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고요. 학자 중에 대학장이다, 대학자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도올님이 쓰신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자연철학적 도덕 형이상학이라는 제목의 이제 글이 나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말이죠. 상당히 이 문장이 또 우수해요. 어, 그렇다는 걸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어, 명문 필사라는 그내 고정 메뉴에 이 문장을 필사를 해서 이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면 말이죠. 역경과 역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얘기 했냐면은 꿈보다 해몽이 훨씬 좋더라. 꿈보다는 해몽이다. 이런 속담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바로 이, 이 속담이 바로 어디에 해당되느냐 면 주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역은. 우리가 흔히 주역 주역하는데 주역이라는 건 이제 역경과 역전으로 구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이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이 역경이라는 건 본래의 본래의 경이고 전이라는 거는 본래의 경을 해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해설하는 부분이 이전 부분, 그러니까 전할전이죠. 본래의 역경을 해설하는 해설 부분에서 이, 진짜 본래의 역경을 능가하는 고품질의 해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해설서라고 하면 은 12기 있거든요. 1 2 10가지 그 해설서가 있다, 이러는 건데. 그래서 12기라고 하는 건데. 이기라는건 이제 날개 이자를 써서 이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걸. 그렇고 그래서 이 시빅 중에서 이 역경을 해설하는 해설서 중에서 가장 아주 으뜸가는 게계사전이라고 합니다. 이계사전 그러니까 역경을 해설하는 그 해설서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게계사전이다 이런 그 평을 흔히 합니다. 그래서 이계사전을 읽어보면 말이죠. 정말 이 주역이란 게 철학적인 측면도 있고. 점술서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개사전을 읽어보면은 점술서나 철학서라는 그런 글을 넘어서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아주 훌륭한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개사전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 주역이라고 하면은 주역은 상당히 문학적으로도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개사전의 문장을 쓴 사람들이 이제 뭐그건 그렇고 그래서 어 다른 얘기는 뭐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내가 그돌 어 주역강의 책에 나온 자연철학적 도덕 형이상학이라는 문장을 어 그런 그 제목의 문. 자연철학적 도덕형의상학이란 제목을 붙인 그런 문장을 필사했었는데 그것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4개의 괴상의 자연에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덕성의 명제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상전의 철학이야말로 유교의 근본적 가치며 인류 사유의 발전에 있어서 획을 긋는 가치론적 도약이다. 우리 동방인의 사유가 도덕과 자연을 분리하지, 분리하지 않고 자연을 도덕화 시키고 도덕을 자연화 시킴으로써 모든 가치의 근원을 진실되게 만드는 그러한 심오한 형상, 형화의 혼원적으로 발전한 데에는 이 대상전의 탐구가 그러한 사조의 시원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상전이 그런 질박한 형상의 정신은, 아, 상악의 정신은 단전의 어휘로 발전하여 계사 문언의 언어로 꽃을 피운다. 질박한 역경의 언어로부터 시비의 역전에 이르는 기나긴 과정이 곧 인류문명에서 유래를 볼수 없는 콘템포러리적인 정신의 개화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 그것은 고조선 대륙의 벌판을 스치고 지나가는 흙바람 속에 실린 식귀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개사전을 읽어본,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명문이냐. 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개사전을 읽어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해설서 해설한 문장이야말로 또 명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질박한 역경의 언어로부터 시비의 역전에 이르는 기나긴 과정이 곧 인류 문명에서 유래를 볼수 없는 콘템포러리적인 정신의 개화임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역전의그시비에 나오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꿈보다 해몽, 해몽이 좋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해설서에 나오는 그 괴사전에 나오는 이렇게 문장을 읽어 보면 그리고 괴사전뿐만이 아니고 여기 나온 뭐 대사전, 대상전, 단전 많잖아요. 이1 2기에 축적된 그런 그 인류 문명의 그 정신, 인류 문명의 정신이 거기에 문장에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역에 나오는 해설서를 읽어 보면은 이러한 그 빛나는 금잡탑의 인류 문명 정신이 곧개화 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고조선 대륙의 벌판을 스치고 지나가는 흙바람 속에 실린 식귀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 거요. 예 식귀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개사전 읽어보면, 보면은 개사전에 나오는 문장들이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 높은 차원의 글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그 그랬잖아요. 도울 교수님도 그랬잖아요. 식귀라고 해야 될 만큼 그만큼 훌륭한 문장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그 주역에 나온 주역 해설서는 말이죠. 그 동양의 정신이 녹아있고 유교적 그 정신의 금자탑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 동양의 높은 그, 어, 참, 어, 문명이 거기에 녹아 있는 그런 문장들이,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이, 오늘날 주역이 뭐 미신이다, 뭐 점치는 걸, 왜 점치는 걸뭐 배우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에, 이 역경은 말이죠. 이 역전으로 해서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 이 해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훌륭한 해설로 해설의 덕을 입어 가지고 역경이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경이라는 건뭐 점술 점치는 거니 뭐 미신이니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런 비판을 받은 그 역경이 이 훌륭한 해설로 인해 가지고 아, 이거는 철학서다. 이런 철학적인 경지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도울님이 쓰신 도울주역강의 책에 나오는 자연 철학적 도덕 형이상학이라는 제목의 문장을 명문 필사라는 그런 고정 메뉴에서 실 사해, 보는 시간 을 가졌 습니다.